안녕하세요. 드디어 과습이 나서 죽은 제라늄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근데 과습으로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모르겠어. 지금 엄청 건조한 상태고. 이거 왜 죽었어 그러면? 그 보통 이렇게 검게 물러서 죽긴 하는데요. 여름철에 온도 갑자기 올라가고 너무 갑자기 덥거나 잘 죽어요. 이유 없이 그냥 픽픽 잘 죽어 사실.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일단은 뭐 과습이 되거나 갑자기 너무 더워졌거나 습하면 죽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버려? 밑에는 회생 불가능하고요. 까맣게 됐잖아. 여기 윗끝 부분을 커팅해서 삽목을 할 수는 있는데요. 이미 이렇게 죽으면 상태가 습기가 수분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거든. 이파리 상태를 봐봐. 이미 늦었다고 본다. 거의. 이거는? 근데 이런 삽목은 좀 해볼 필요는 있네. 해도 마지막. 근데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나도 심어놓으면 또 죽을 수도 있어. 여름에는. 여름이니까. 생각 있으면 잘라봐요. 해볼래? 오케이. 해보자. 좋아요. 특정 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니야. 그냥 여름에는 이렇게 죽어요. 죽으면 이렇게 죽는다? 보통 이렇게 죽고. 처음 봤어. 그렇지.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가. 이렇게 줄기가 까매지면서. 그럼 커팅은 어느 정도 해야 돼? 여기 위에 요만큼밖에 안 되겠네. 요만큼? 근데 이렇게 기뻐할 일이니? 좋아하는 거. 유튜브 아이템이 딱 나왔어. 1호 다이. 딴 거는 괜찮은데? 딴 거는 괜찮아. 요 하나가 그래. 평소에 이렇게 자주 순찰을 돌면서 상태 안 좋은 애가 있나 이렇게 보시고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잘라가지고 윗부분을 삽목을 해야 돼. 오케이. 밑에는 포기해야 돼, 이렇게. 포기를 해야 되네. 뿌리를 뜯어볼까? 뭐 해볼래? 이렇게 뿌리 상태를 보니까 뿌리가 다 녹고 큰 줄기만 남아있고 잔뿌리가 없어. 이런 상태로 다 뿌리도 다 죽어있고 저희가 이름표가 없는 거라서 혹시나 스프링 스타일 수 있어서 이렇게 삽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성공해라 삽목. 테디베어 해바라기. 예쁘다. 끝. 해마다 심어야겠어. 쟤는 파이팅 해주세요.